감자트리 재료입니다. 감자 1개, 파프리카 혹은 피망, 샐러리 잎 필요합니다. 샐러리 잎은 한 3큰술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재료들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가장 먼저 세척을 한 뒤 이따가 손질을 해서 빨리 익을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자는 익혀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찜기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저는 냄비에다가 삶아서 익혔습니다. 껍질을 벗긴 뒤 잘 익을 수 있게끔 칼로 한 번 더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필러로 벗겨내지지 않는 지저분한 부분들은 이렇게 칼 끝으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감자는 보관하실 때 햇빛을 받지 않도록 보관을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상온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 사과가 있다고 하시면은 사과와 함께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으로 넣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익을 수 있도록 얇게 썰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자는 하나만 써주시면 되세요. 큰 거 한 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냄비에 감자가 잠길만큼의 물을 넉넉히 넣어줍니다. 소금도 한 꼬집 넣어줄게요. 강불로 이제 10분 이상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자가 익는 동안 나머지 채소들도 손질해 주도록 할게요. 샐러리는 다지기 전 이렇게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키친타올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닦아줄게요.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도마를 쓰실 때도 샐러리 잎 먼저 다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물기가 제거됐으면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덩어리 진 거 어깨에 곱게 다져줍니다. 한번 송송송 썬 다음에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다져주도록 할게요. 이 과정은 정성스레 진행해주세요. 한 5분 정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큰 거 없이 곱게 잘 다져줍니다. 큰 잎이 안 보일 때까지 진행해주세요. 5분 정도 다져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른 키친타올 위에 올려서 물기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면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그리고 샐러리잎이 없으신 분들은 부추나 쪽파를 다져서 사용하셔도 맛있어요. 아마 샐러리잎도 향이 좀 호불호가 있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쪽파나 부추로 대체해주세요. 이제 피망과 파프리카도 손질할게요. 안에 토핑은 안 넣으셔도 되긴 하지만 넣는 게 훨씬 더 아삭아삭 식감도 재밌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망과 파프리카 색깔을 나눠서 넣었습니다. 이제 좋아하시는 채소 다양하게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분이 너무 많은 채소만 피해주세요. 샐러리잎만큼은 아니지만 피망도 곱게 다질게요. 그리고 빨간 파프리카. 확실히 색깔을 다양하게 넣으니 예쁘더라고요. 채소들이 있다면 이렇게 색감을 다양하게 써주세요. 피망과 파프리카도 같이 다져줍니다. 두 재료들도 다지면서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재료들도 키친타올 위에다가 올려서 물기를 빼줄게요.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감자가 부드럽게 익었어요. 이렇게 넣어보았을 때 부드럽게 으깨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채망에 익은 감자를 빼내어주도록 할게요. 감자는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할 때, 뜨거울 때 으깨주어야지 부드럽게 잘 으깨어집니다. 꼭 따뜻할 때 으깨어주세요. 밀대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밀대가 없으신 분들은 포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소금도 추가했습니다. 간을 보면서 기호에 따라서 추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요네즈나 케첩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감자를 으깨면 으깰수록 점점 색이 밝아지고 한 덩이가 되어갑니다. 어느정도 부드러워지면은 그만 으깨어주셔도 되세요. 큰 덩어리만 없게 해주세요. 저는 한 개 분량으로 따로 덜어낼게요. 이때도 간을 한번 보고 소금 간이 부족하면은 소금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손질한 토핑용 재료들도 넣어줄게요. 수분 제거한 피망과 파프리카를 넣어줬습니다. 잘 섞어줄게요. 벽면을 눌러가면서 섞어주면은 잘 붙어요. 전체적으로 채소들이 잘 섞일 수 있게끔 한 덩이로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주걱으로 섞어주다가 이제는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꾹꾹 눌러서 이렇게 공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재료를 가져오고 눌러가면서 모양을 만듭니다. 이
이때 꼭꼭 누르는 과정이 잘 되지 않으면 쉽게 갈라집니다. 꼭꼭 눌러서 접시 위로 뺍니다. 바닥을 고정시키고 손을 오므려 위를 뾰족하게 만듭니다. 트리 모양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끝내어도 좋지만 저는 다진 샐러리잎이 있으니 겉에다가 샐러리잎을 묻혀서 더욱 트리처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샐러리잎은 넓게 펼쳐주고 감자를 굴려가면서 묻혀줍니다. 양쪽 모두 고르게 묻혀줍니다. 바닥 쪽은 굳이 묻히지 않으셔도 되세요. 벽면만 고르게 묻혀줍니다. 굴리고 손으로 만져가기를 반복하면은 전체적으로 샐러리잎이 잘 묻어요. 다시 접시 위에 올린 뒤 크랜베리를 올려서 이제는 정말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나눠서 크랜베리를 올려줍니다. 확실히 크랜베리를 올리니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트리 같은 느낌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감자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봤어요. 여러분들도 감자를 이렇게 완성하셔서 연말 분위기를 한껏 만끽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